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제10회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슈퍼채널 얼티비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는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됩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처음으로 5km 달리기 부문을 신설하고 다른 커뮤니티의 참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기본 체력만 있어도 5km 달리기는 가능하다며 한인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10km와 5km 달리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써니브룩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참가비는 10km $25, 5km $15이며 10명이 단체로 참가할 경우에는 각각 $15와 $10로 할인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기록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개인 계측기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인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5km 걷기는 참가비 $15이며 10명 이상 단체일 경우 역시 $10로 할인됩니다. 5km 걷기는 한인회관 주변을 걷는 행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올해 대회 수익금의 일부를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며 한인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썬라이프 파이낸셜 노스욕 지점에서 $10,000 후원금을 지원하고 한국인 전 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